간밤에 있었던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운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득을 받은 것은 선사다라는 의견이 미국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해운업체는 이 가격을 1000% 인상했고 이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고요. 미국 의회는 공급망 혼란 책임을 선사에게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4월에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초당적인 법안은 오늘 밤에 또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이 공급망 문제가 조금은 풀릴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암울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8%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연초의 경우에는 이 주담대 금리가 3.11%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의 착공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해서 14% 넘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개월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시장의 둔화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뉴스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 라인을 가동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가 7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추측 보도가 나왔고요. 설리번 보좌관은 북핵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라면서 관련된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빅스텝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럽 측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는데요. 영란은행이 간밤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0.75%에서 1%대까지 인상을 했는데 간밤에는 여기보다 0.25%포인트 더 올려서 1.25%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부터 5회 연속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스위스 중앙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깜짝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만나봤던 것처럼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